제2장의 제목은 빅데이터 합칠수록 가치가 빛난다 입니다. 여러분들은 오늘도 신용카드로 쇼핑을 하고 관심 있는 웹사이트를 방문을 하고 또 좋아하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좋아요를 눌렀으며 저녁 때는 즐겨보는 TV 프로그램을 보실 것입니다. IT 기술이 발달한 우리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행하는 이런 모든 행위는 다 그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. 소비자의 마음을 얻고 싶어하는 기업이든 또는 유권자의 마음을 얻고 싶어하는 정당이든 여러분들이 남긴 이러한 모든 흔적들을 수집해서 자신들의 전략에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. 작은 시냇물이 모여서 강물을 이루고 또 그것이 모여서 바다가 되듯이 하나하나의 데이터는 비록 그 가치가 작을지 모르지만 그것들이 모여서 빅데이터가 된다라면 그 속에서 값진 진실을 발굴할 수 있게 됩니다. 이 장에서는 그 미국의 정당들이 그동안 어떤 데이터들을 어떻게 모아왔으며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에 부딪혔고 또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자세히 설명드릴 것입니다.